미 대선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외곽 도시에서 열린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타운홀 미팅. 객석에서 누군가 쓰러지며 행사가 중단됩니다. Hold it, please. A doctor, please. Doctor.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 후보의 요청으로 아베 마리아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응급 처치를 받은 남성이 숨어 나가고 행사가 재개됩니다. The number one issue this country has. 하지만 몇 분 뒤 이번엔 또 다른 여성이 쓰러집니다. Open the doors. I wish we could open those doors to outside. 상황이 정리되고 다시 정책 얘기를 꺼내는가 싶더니 트럼프 후보는 갑자기 파바로티의 아베 마리아를 요청합니다. 이후 5개 정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결국 트럼프는 행사를 중단하고 대신 음악을 주문합니다. Let's not do any more questions. Let's just listen to music. Let's make it into our music. Who the hell wants to hear questions, right? 유세의 단골 엔딩곡인 YMCA는 자신의 신청곡이 30분 넘게 이어지는 동안 트럼프는 종종 몸을 흔들며 리듬을 탔고 관객 대부분은 트럼프를 촬영하며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고령 리스크를 부각해온 민주당 해리스 후보 캠프는 이례적인 유세 행보를 즉각 조롱했습니다. SNS에 영상을 공유하며 트럼프가 30분간 정신을 놓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얼어붙었다고 주장했고 해리스도 자신의 SNS에 그가 괜찮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거들었습니다. He become unhinged. Look at his rallies. Someone got hurt and guess what? He stood on the stage for 30 minutes and danced. What's wrong with this guy? 뉴욕 타임스는 유세 중 트럼프의 문제 대처가 불안정해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책을 알리는 정치 행사라기보다 트럼프 본인이 직접 디제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말하라고 자택에 사적 모임을 엿보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